수능 완성 12강 민간 문제 Let's check it out 부분입니다. When rabbits, 토끼들이요, were imported, 수입됐을 때요, to Australia, 호주요.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중반에 수입이 됐을 때, the result, 결과는요, was more than a few cute little bunnies, 약간의 귀여운 조금 자그만 토끼들이 added니까요, 더해진 상태가 아니라요, 그쵸? To the continent니까 대륙에 더해진 결과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more than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Australia rabbits니까요, 호주 플러스 rabbit을 그냥 예측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rather이니까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뒤에가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는 무슨 얘기였어요? 19세기에 토끼가 수입됐을 때, 여기서는 bunnies added to the continent,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호주 대륙에 추가된 토끼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was the whole new Australia니까요, 완전 새로운 호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즉 동격으로 다시 걸었네요. 그 새로운 호주라는 것은 호주 안에서 entire species of plant, 식물의 모든 종이 were wiped out이니까 멸종이 됐고요. 병렬구조죠. 인위치에서 여기도 인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호주 안에서는이죠. 여기도요. erosion, 침식이죠. 식물이 없었으니까 침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침식은 뭐에 의해서 생겨났다? caused by rabbits, 토끼에 의해서인데 어떤 토끼? destroying, 파괴시키는 거죠. 광범위한 목초지요, grassland, 그러니까 목초지의 광범위한 부분을 파괴시킨 토끼에 의해서 야기된 침식이 changed, 바꿔버렸대요. The very landscape이니까요, 바로 그 전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호주의 전경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added continent가 아니라, added continent가 아니라 whole new Australia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Just as, 단지 뭐하는 것처럼요, adding, 더하는 것이죠. A drop of poison이니까요, 독 한 방울을 to a glass of water, 물에 더하는 것이 changes, 바꾸는 것처럼이겠죠. The molecular structure니까요,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것처럼요, of that entire glass, 컵에 있는 물의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The addition of rabbits니까요, 토끼의 추가는요, 어디? 대륙에 대한, 즉 호주 대륙에 대한 토끼의 추가는 바꿨어요. 전체 생태계를 바꾼 거죠. 이 부분이죠. 토끼의 추가. 이 부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호주 국가의 전체 생태계를 바꾼 거예요. So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적 혁신도요, is much the same. 완전히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부분이 아니라, 그쵸?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변화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볼게요. 그래서 North America, 미국인데요.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elegraph니까요, 전보의 도입 이후의 미국은요, 즉 전보 전신이 들어갔을 때 미국은 was not simply the old North America plus the telegraph니까요, 전보가 더해진 옛날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즉 추가 부분의 요소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었다는 얘기 또 나오겠죠. 대신에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죠. It, 그 미국이라는 곳은 was the whole new continent, 완전 새로운 대륙이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Today,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대디아를 알죠. 미국인데요, 인터넷이 추가된 미국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인 우리에게 이 부분이 주 요지죠. Whole new nation이잖아요. 완전 새로운 국가를 주고 있어요. 즉, 그 국가는 어떤 국가죠? 즉, 어떤 국가? That is rapidly different. 빠르게 달라지는 국가죠. From the one before. 예전의 미국과는 완전히 사뭇 달라지는 새로운 국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 생겨난다라는 2번이 답이 돼야 됐었죠. 네. 어디? 이니치.